자율주행은 정말 가능한 걸까? 라는 제목으로 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 자율주행이 쭉쭉 치고 나가면서 우리도 해야지 하고선 나간 게 뭐 현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죠. 근데 포드와 폭스바겐이 손을 합쳐서 투자했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이름은 알고 AI라는 회사. 알고 AI가 이번 주에 폐업을 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여기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무려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거 전부 어쩌려고 이러냐 라는 영상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지순례 영상이 됐네요. 또 오늘은 이거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3년 전 자율주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뭐 도요타, 푸조, 아우디, 뭐 현대, 뭐 포드 할 거 없이 전부 다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뛰어드는데, 그러면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냐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이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9년 6월 23일 날 영상이네요. 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 발표를 했는데 누구랑 했냐? 포드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원래 이게 포드가 알고라는 회사를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 건데, MIT 나오신 이분, 그러게 3년 전인데 벌써 젊어, 그죠? 여러분들 지금이 제일 젊은 거예요. 이분 회사에 다 100% 산 건 아니에요. 오로라라고 하는, 이게 폭스바겐은 알고에도 투자하고 오로라는 데도 투자했죠. 근데 아무튼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가, 같은 팀에 있던 친구가 알고 AI로 이직하면서 간식, 주전부리도 무제한이고, 그죠? 점심 식사도 외부에서 요리사 와가지고 전문으로 해주고, 휴가도 무제한이고, 아무튼 이거 관련한 리뷰를 했었어요. 무제한 주전부리? 이분이 CEO예요. 무제한 주전부리를. 되게 젊죠. 아무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막 뽑아가고 막 대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직원이 45만 불인가 스탁 옵션을 받기로 하고선 갔었는데, 지금 돈을 타지만 한화로 6억 7억 정도 되는 돈이죠. 아무튼 이 회사가 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드디어 문을 닫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왜 닫았을까요? 포드랑 폭스바겐이랑 돈이 얼마 많아요. 걔네가 돈을 막 쏟아붓는데도 왜 닫았을까요? 포드 CEO가 트위터에 올린 말입니다. I have greatest respect for the team at Argo AI. Argo AI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리스펙트한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레벨3 주행보조인 블루크루즈, 여러분들 뭐 현대 HAA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크루즈 컨트롤인데 조금 더 나간 레벨2에서 이제 레벨3가 되는 거죠. 지금 레벨3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 별로 없지만 레벨2에서 레벨3 보조로 올라가는데, 자기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보다는 레벨3의 주행 보조로 개발을 해서 수백만 명, millions of people이 3단계 주행 보조를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냥 어차피 투트랙으로 자율주행과 이렇게 가죠. 목표가 여기 있다면 하나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레벨을 올려가는 거, 레벨을 올려갈 거냐 아니면은 자율주행을 완성시켜 갈 거냐 해서 자기네들은 이쪽으로 가겠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완성시키겠다 라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자기들은 자율주행하는 인원들은 이제 빼서 다른 데로 배치시키고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국말로 갖고 왔어요. 진정한 레벨 4, 레벨 5의 미래는 올 거라고 믿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는데,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알고 AI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그냥 내치진 않았고요. 한 2,000명 정도 있었대요. 저희 회사에서 나갔던 친구는 이미 돌아왔고요. 이 사람들한테 세브란스 패키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퇴사, 그 퇴직금 같은 거 넉넉히 챙겨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회사를 와서 L3, 그러니까 레벨3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기네들은 그래서 레벨4, 레벨5가 혁신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말 들어라, 그죠? 끝까지. 그럼 자율주행은 포기한 거냐? 이거죠. 포기한 거냐? 그러나 포기한 건 아니다. 자기네는 레벨4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나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제가 그랬죠, 처음에 테슬라 영상 할 때. 이게 도대체 언제 될 건지 모르겠다. 5년 안에 저거 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막 이랬는데, 불가능이란 말을 엔지니어가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사용화는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랑 비슷한 생각이죠. 저는 이거를 2019년인가 20년인가 얘기했다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지. 무슨 엔지니어가 불가능하단 말을 그렇게 쉽게 쓰냐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엔지니어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장인이요. 아무튼가 너무 멀다고 판단해서 못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 우리가 굳이 해야 돼? 우리 회사가 굳이. 왜 우리 회사가 해야 돼? 이거지. 제가 무려 2000
2019년에 했던 얘기요. 이러다 다 망해. 이러다 다 죽어. 야, 왜 이래 도대체. 했던 이야기를 이제 포드 CEO님께서 하는 거야. 이거 뭐 했제 그랬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드디어 이제 현실화로 되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드가 이거 안, 우리 회사가 굳이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다른 회사에서 개발하면 그거 사와서 그냥 놓으면 된다. 걔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죠? 다른 회사가 한거 갖다가 기술 접목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상 보시면 테슬라의 큰 그림이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의 큰 그림. 요거 보면은 자동차 회사한테 아마 그 이 소프트웨어를 팔지 않을까? 테슬라가? 근데 뭐 이건 시스템 적용하고 하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테슬라 같은 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경쟁사에서 사오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죠? 뭐요? 테슬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영상 기억나시죠? 이것 때문에 유입되는 구독자님들도 많으시고. 제가 너무 강한 워딩을 써놓으면 사기라는 강한 워딩을 쓰는 바람에 3부는 과장이라고 바꿨는데, 제가 여전히 생각하기로 로봇택시는 여전히 사기예요. 아직은 아니 2020년에 나온다 그랬잖아. 2020년에 지금 2022년인데도 아직 안 나오잖아. 다음 주 하구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사기를 정의하는 사람들의 정의가 다르니까 이걸 제가 너무 강하게 썼던 거 죄송하다고 사과 영상도 올렸어요. 그리고 좌회전을 못할 것 같다 그랬는데 좌회전을 하는 거 보고 제가 테슬라 자율주행 사기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라는 영상도 올렸어요. 아무튼간 사과 영상도 올렸다. 사과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야 뭐 깠다가 칭찬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저를 또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 박쥐 같은 놈이다. 이때 당시는 사기 같았고, 하다 보니까 잘해서 잘한다라고 또 칭찬해줬는데, 한번 욕하면 계속 욕해야 되나요? 한번 칭찬하면 계속 칭찬해줘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 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해. 그래서 칭찬했던 건데. 아무튼간 저는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를 최고의 탑티어에 가까운 자율주행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입장은 바뀌지 않아요. 잘하고 있어 테슬라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그러나 포드의 AI가 이렇게 묻은다는 것처럼 테슬라에도 위기가 왔는데, 뭐냐? 계속 견제가 나오죠. 뭐 테슬라는 돈을 써가지고 미디어에 광고 안 하니까 계속 광고 안 하니까 테슬라를 향한 끝없는 공격해가지고 최근에 영상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견제가 계속됐는데, 이번에 나온 견제 뉴스는 좀 쎄. 오, 처음 봤어요 이거. 이걸 번역한 것 같더라고. CNBC에서 나온 뉴스를 한국의 포춘 코리아라는 데서 번역한 것 같은데, 뭐냐면은 테슬라가 US 미국의 범죄 수사에 직면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범죄? 이게 니짜 그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조사를 많이 받았었는데 범죄 수사는 또 뭐야? 그래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미국 법무부가 작년 사고 중에 작동되던 테슬라 자율, 영어로 써 있는데 한국말 읽어드릴, 작동되던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과 관련해서 일부가 치명적이었던 12개 이상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에 공개되지 않은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제가 여기서 눈길을 딱 끈 건 뭐냐면,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이란 단어를 써도 되는 그냥 풀 셀프 드라이빙이잖아요. 풀 셀프 드라이빙. 그 자율주행이 아닌데 그게 호도할 수 있는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 뭐 조사를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사고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이게 뭐지 하고선 찾아봤어. 미국 법무부, US Department of Justice.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야, 미국 법무부래. 미국 법무부. 오씨, 살벌하지. 살벌하지. 이게 그러니까 조사하는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테슬라를 조사하는 주체가. 옛날에는 NHTSA라고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거야, 이게 아마. 그러니까 도로교통안전국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도로의 교통의 안전을 회방하는, 고속도로의 교통의 안전을 회방하는 거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이건 범죄잖아요. 범죄. 범죄 조사잖아.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더 센 거 아닌가요? 이거는 좀 센 뉴스 같아. 근데 사람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워낙 이런 네거티브한 뉴스들이 많아서 맨날 테슬라를 까니까. 그래서 뉴스를 찾아봐도 거의 뉴스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범죄 수사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테슬라 주가 내려와가지고 속상한데. 이거 좀 무섭습니다. 아무튼 별일 없으면 좋겠는데, 아무튼간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주식도 주식인데 이게 범죄로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 아니면 뭐 하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마,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법무부가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지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하려고 들여다봤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좀 깨름직하다. 이게 성지순례 영상이 되진 않기를. 깨름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상향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간 뭐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옛날에 뭐 토요타
토요타, 뭐 그다음에 현대, 현대는 앱티브, 뭐죠? 폭스바겐, 폭스바겐은 오로라랑 알고 AI, 볼보도 마찬가지고, 그죠? 볼보와 AI, GM, 포드, 크라이슬러 다 AI 업체 하겠다고 했는데 얘네가 결국 몇 개의 업체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 중에는 테슬라도 있겠죠, 그죠? 테슬라,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아마존의 죽수 넣었죠? 죽수 될까? 그다음에 구글의 웨이모 있죠, 그죠? 웨이모 있고, 그다음에 뭐 크루즈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몇 개 굵직굵직한 걸로 남지 않을까? 나머지들은 포드처럼 문을 닫고 그냥 다른 데 거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는 기업은 대박일 거고, 뭐 나머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냥 다른 데 거 사다가 쓰겠죠. 아무튼 그래서 대박을 치려고 모두 다 온몸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러나 이자율이 올라가고 더 이상 무제한으로 돈을 쏟아붓기는 좀 무서운 비즈니스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데, 알고 AI가 망한 이 사건이 트리거가 돼서 다른 데도 야 이제 그만 돈 쏟아붓고 우리도 이제 그만하자 라는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먼저 성공할 것 같은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소식 있으면 소식 갖고 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